오래 기다리셨죠? 저희들이 오늘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다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상값입니다. 우리 광양에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촬영했던 게 이 프로 이상의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로 끝나는 게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 상을 혹여나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광양 예충에서 더 큰 상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그때 아마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입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예충에서 또 큰 페스티벌을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서운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다음 기회에 우리 엄마 아빠 또 손잡고 오셔가지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상이나 모든 것은 저 유튜브도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내가 상을 못 받는다 해서 박수를 안 치시면 안 되시고 다 같이 축하의 박수도 쓰여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 날이기 때문에 좀 즐겨주시고 다음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비보이도 좀 와서 공연도 하고 심사 집계 과정에 사실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해놨다가 오늘 약간의 좀 그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상을 많이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해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광양시의회 우리 안영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주시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산을 또 많이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마 시상이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영현 운영위원장님 큰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의원 안영헌입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제일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남진 회장님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학연수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잡고 있고 역사문화탐방 관련해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올해 안에도 결론 내서 우리 애기들이 뭐 해외 가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역사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받으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만은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그래도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고 싶으시면 내년에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금 공부 우리 학생들한테 더 글짓기라든지 이런 부분 뭐 사진이라든지 잘할 수 있는 팁을 드려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와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영현 위원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수 지금 그냥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1회로 맞이하는 우리 광양예술제인데 내년에 그리고 곧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대회를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많은 호응을 가질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몇 분이 오셔서 우리 같이 참가를 해주실까 생각을 하셨는데 이리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하신 분은 당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생대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장려상의 성황초등학교 송소율 학생.
자, 장예상 후배가 다 무대 위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대회에 또 상을 받았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무대 위로 후배가신 분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좋습니다. 자, 용광초등학교 오수지 학생, 방금 성황초등학교 송유율 학생, 중마초 박보미 학생, 마동초 우효미 학생, 백운초 조우진 학생, 용광초 김주아 학생, 와우초 송애은 학생, 중등 박수영 학생, 동광양 조윤지 학생, 중동초 문서준 학생,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 모시겠습니다.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열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수지, 송소율, 네. 오수지. 송소율, 송소율. 박보미, 박보미, 박보미. 아니 여기는 이렇게 안 돼있어. 왜? 왜? 이름. 송애은, 우호비. 앞으로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왕기랑
사랑합니다. 이건 내 손으로 내셔서 해주세요. 항상 해주세요. 예. 항상 해주세요. 잡고 열이 잡아요. 이 학생들 이제 열이 잘 보셨죠? 우수상 이렇게 하세요. 김치. 자, 사생들 상금 먼저 본부석으로 가서 사인하세요. 그래야 받습니다. 자, 우수상 부르겠습니다. 마동초 강민석, 중마초 박완, 중마초 손유라, 제철초 이은석, 엔젤유치원 우아론, 마동중 천지혜.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서세요. 저기 서있어요. 우아론. 이은석. 이은석 학생. 손유라. 박완. 앞으로 쓰세요. 천지혜. 강민석. 자, 사생대 최우수상을 부르겠습니다. 웃으세요. 사생대 최우수상 마동초 최서연, 마동중 박시연, 마동중 박유나 학생 올라오세요. 대상은 세계 촬영하고 글짓기하고 사생을 한꺼번에 부를 거예요. 대상은 박윤아. 박윤아 앞으로 나오세요. 박시연.
자, 상금 받아가세요. 본부석으로 가서. 자, 문인 글짓기 장려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마로초 정려원, 아카데미 김소아, 용강초 김주연, 중동초 문서준, 중앙초 김민찬, 백운초 심건형, 마동초 김수아, 마동초 박은우, 백운초 하다정, 용강초 강다범.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이크 대고 말하기. 자, 빨리 나오세요. 심건영 앞으로 나오세요. 심건영. 김수아 나오세요. 박은우 학생 나오세요. 박은우 학생. 문서준 준비하세요. 문서준. 하다정, 하다정, 김소하, 김민찬, 정리원, 다범, 강다범. 자, 반대 사진, 반대 사진. 반대 사진. 자, 상금 받아가세요. 자, 문인 우수상 준비하세요. 마동초 임나홍, 마동초 이채환, 강양서초 공유림, 덕내초 정민지, 중동초 문서하, 제철초 이은석.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이 집
빨리 올라오세요. 이은석, 이은석, 임나홍. 문서하, 문서하, 앞으로 나오세요. 공유림, 이채완, 이채완, 옳지. 정민지, 글짓기 최우상, 최우상 준비하세요. 마동초 박선영, 선명인가? 선명. 마동초 김수인, 서초 공유빈. 앞으로 나오세요. 상금 본부석으로 받으러 가세요. 상금 받으러 가세요. 본부석으로. 박선명, 김수인, 공유빈 얼른 나오세요. 김수인, 공유빈. 공유빈. 김수인, 우리 이 친구는 사진 많이 찍어드려요. 장려상 준비하세요. 서초 최연범, 김수찬, 조은설, 이형경, 장민영, 유서령, 공유림, 오수지, 안효정, 박지환. 사진 촬영 준비하세요. 안효정, 안효정, 오수지,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학생 마스크 벗으세요.
박지환 준비하세요. 박지환 공유림 준비하세요. 공유림 유서령 준비하세요. 최서연 최서연 이현경 준비하세요. 조은설 준비하세요. 조은설 김수찬 김수찬 최연범 준비하세요. 우수상 준비하세요. 임홍빈, 은주, 강윤. 우리 강윤이야? 강윤? 백인성, 정인선. 오시후 자 사진 우수상 나오세요. 지금 상 받은 사람은 저 본부석으로 가서 상품을 받으세요. 저기 상을 받으시고 뒤에 상품을 받으시고 이따 가족끼리 그대로도 기념이니까 여기는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타임 될 테니까 가족끼리 사진도 찍으시고 촬영하시고 혹시나 사진이 원하신다면 좋은 사진이 오신다면 우리 선생님이 전문 우리 저 촬영 선생님이시니까 부탁을 드리면 이쁜 가족 사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말고 오늘 참가하신 분들도 가족끼리 무대에서 여러분들 다 이 작품들입니다.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시후 강윤 백인성 준비하세요. 은주 은주 임홍빈 야 나연이 같이 한번 사진 찍으세요. 같이 한번 서보세요. 회장님하고 은주 학생 나왔습니다. 은주 앞으로 가세요.
최우수상 부르겠습니다. 이승원, 하은서, 김주아. 김주아, 하은서, 이승원. 자, 대상은 웃으세요. 그렇지. 자, 여기 볼게요. 같이 둘, 이쁨에서. 이승원, 하은서, 김주아, 얼렁얼렁 와서 올라오세요. 안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상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내년에는 상급이 배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주아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이 학생은 2023년 강양종합예술제 사진촬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안영현. 노래 보세요. 이승원 준비하세요. 이와 같습니다. 하은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와 같습니다. 자,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대망의 대상이라고. 대망의 대상이라고. 세 명 다, 이거 다 이렇게. 자, 곧 대망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같이 쉬지 말고 이거 추억이니까 이거 다 끝나면 우리 단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다 무대 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말로 좀 계세요. 네, 상 받으신 분들도 같이 말로 좀 계시고 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대 대상 동강양중학교 이다은 글태기부근 강양 덤매초등학교 김소리 사진촬영대 강양 용강초등학교 문수빈 앞으로 나오세요. 상자 대상 강양 덕내 초등학교 김 미술이에요 지금. 이 학생은 2023년 강양 종합예술제 사생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9일 강양예총회장 김광진. 대상이 한 전체 공연 같은 분량
글짓기 부분 관양 동네 초등학교 김소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상 사진 촬영 대회 관양 용광 초등학교 문수빈 위 학생은 2023년 관양 종합예술제 사진 촬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9일 관양 예총회장 김광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함께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상 받으신 부모님들 나오셔서 같이 사진 한번 찍으세요. 축하합니다. 부모님들 올라오세요. 학생들 가지 말고 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상 받은 학생들 올라오세요. 우리 상 받은 학생들 앞으로 올라오세요. 학부모님들도 같이 올라오세요. 지부장님들도 앞으로 나오시죠. 자, 우리 학생들 참가 안 하신 분들 다 모시고 우리 임수리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선진협회 신경치 회장님, 박신혜 회장님 다 모두 의원님도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사진 촬영 단체 사진 있겠습니다. 상을 가지고 오셔서 피시면은 더 저 이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학생들도 다 같이 올라오세요. 다 같이 올라와서 같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자, 은도한테 자, 학부모님도 올라오셔도 되고요. 자, 회장님, 저기 뒤에 우리 회장님들도 같이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우리 의원장님 올라오시고, 청기영 감사님도 올라오시고요. 청기영 감사님. 자, 뒤에 계신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다 오세요.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청기영! 주환아! 주환아 빨리 올라가! 주아야! 주아야! 승호야 앞으로 와! 박신혜 회장님! 예! 마스크 잠깐 좀 벗으시고 승호야 멈춰! 마스크 좀 벗으세요. 네. 우리 학부모님도 올라오세요. 다 찍어드릴게. 예, 아, 좋습니다. 예, 다 이제 부모님은 잘하시잖아요. 전화기 불신하신 분은 전화기 찾아가시고요.